안녕하세요. 무풍입니다. 부양남 무풍입니다. 오늘은 워크리아나 전문 농장 부양란을 아주 우람하게 소개하겠습니다. 곧 있으면 추석 연휴가 시작되고 대이동하는데 올해는 추석 명절 분위기도 잘 안 날 것 같아서 추석이 심해서 저희 워크리아나 전문 농장 감상토록 하도록 영상 제작을 해 보았습니다. 저기 우리 부양 난원에는 워크리아나는 오래전부터 이렇게 정식 재배를 해 가지고 제가 이제 취미적으로 이렇게 길렀기 때문에 발브라든가 모든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냥 우선에 돈이 급급해서 한두 쪽 잘라가지고 꽃이 필지 안 필지 모르는 그런 상태를 이래가지고 저렴한 가격에 분양해 파는데 저희 부양란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꽃을 제대로 확인하고 꽃들 이 품평을 끝난 후에 저희들은 이 분양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전문적인 워크리아나 손색이 없게끔 그렇게 이래 가지고 분양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보이시죠? 저는 요 아이가 저번에도 말씀드리고 소개했었지만 우리 부양 꽃미남 나이보다 더 많은 아이예요. 식물도 반려식물이 될 수 있다는 걸 여기 부양에서 완전히 보여준다입니까? 요거는 거의 한 5년 가까이 아마 됐을 겁니다. 35년 정도 되고 저기에 보면은 35년 정도 된 아이가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여기에 있습니다. 이 노빌리오인데 그때 그 당시에는 노빌리오인 줄도 전혀는 모르고 이제 이래 가지고 카틀리아 꽃이 예쁘고 향이 좋다 이런 이제 그걸 해 가지고 했는데 이게 자연개체랍니다. 그때 그 당시에서는 이런 이제 무분별하게 이렇게 이제 들어오다 보니까 수집을 하다 보니까 저는 이게 향 좋고 꽃이 좋고 그때 그 당시에 구입을 해도 제가 고가로 구입을 했죠. 구입을 해가지고 정말 지금 생각하면 아찔하죠. 우리 집 사람이 이 가격을 정말 알았으면 그때 그 당시에 어떤 모습이었을까. 요거는 이제 목부 아까 처음에 소개시키는데 목부인데 요 아이가 몬테아줄입니다. 몬테아줄인데 발버가 계란만 합니다. 계란보다 아마 조금 더 클 거예요. 계란이고 요 아이도 제가 이제 취미 꽃들 아직 그 처음에 초창기에 시작하면서 전진이 지금 무려 21개 정도 나왔습니다. 21개 정도고 요 아이는 전진이 요 아이도 노빌리오인데 요 아이도 전진이 지금 한 40개 정도 붙었고 여기저기서 지금 꽃대를 밀어내고 있는데 전문가의 진짜 전문 농장의 변모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꽃들 개화 화분화를 한다고 지금 밑에 아랫부분에 있으니까 볼록볼록하게 이렇게 해 가지고 그 이대 가지고 참 이제 쭉 이제 소개를 시켜보겠습니다. 요 아이가 지금 살을 찌고 있는데 요 아이가 우리 집에 발버 중에서 제일 큰 아이 당구공만합니다. 당구공만한데 지금 살이 붓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요 아이 같은 경우에는 내년 한 2-3월 달에 아마 필 것 같아요. 저기 쭉 보이시죠? 보이고 저희 전문 농장이나 뭐 이래 가지고 하고 대한민국의 최고의 나는 그저 부양란인데 이 정도는 돼야 그래도 워크리아나 아니었습니까? 워크리아나를
키운다는 그 그게 자부심이 됐죠. 여기에 그 유명했던 우리 전에 작년에 전시회 때 키웁니다. 그 분촉을 했는데 또다시 원상태로 돌아갔습니다. 원상태로 돌아가고 지금 한참 살을 찌우고 꽃마군을 맺으려고 아마 올해는 2월 달에 필 게 아니라 제가 봤을 때 한 1월 달 정도 돼서 필 것 같아요. 여기도 보시면은 발부 굵죠? 발부 크고 저희들이 이제 요는 이 그 모종들을 이 최신모 가장 최신모들을 최신모들을 일본에서 이제 도입을 해와 가지고 일본 사람들 자체도 깜짝 놀랄 정도로 저희들은 발브를 키우는 부양에 만한 노하우가 있습니다. 부양 카페 열심히 열공하시면은 이 부양 농장처럼 안 있습니까? 이렇게 발브가 아주 통통하게 이렇게 되고 될 겁니다. 쭉 한번 봐보세요. 요게 지금 상황에서 요 발브고 요게 우리 목부만 소개를 해드리고 지금 요게 잠깐 이제 요거 카메라를 이게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영상이 오래되다 보니까 조금 이 그 서로 간에 전달하는 데서 조금 이제 그게 있어 가지고 또 2탄 3탄 4탄으로 이래 가지고 계속 연결해서 붙이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또다시 왔습니다. 여기서 연결해서 계속 찍어 보겠습니다. 그 영상을 담아 보겠습니다. 앞에 잠깐 여기에 소개를 시키는데 요 아이들도 지금 한 화분 안에 안 있으면 약 전진이 안 있으면 20개 이상 받았습니다. 받고 보통 보면은 다 전진을 요 그 전진을 다 그렇게 받았습니다. 요 앞에 보이시죠? 꽃는 지금 분화하는 거 보이시죠? 꽃눈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꽃 나오고 있고, 여기에도 지금 보시면은, 안에 이쪽으로도 보면은 꽃눈입니다. 꽃눈이고, 여기에 꽃눈 보이시죠? 꽃눈이 보이시죠? 예, 이게 지금 꽃눈이 다 시작이 된 거예요. 시작이 되고, 이 발브 한번 봐보세요. 여기도 꽃눈이 붙었습니다. 발브 제 손가락 엄지손가락이에요. 엄지손가락보다 훨씬 굵습니다. 큽니다. 지금도 발브는 그 하고 지금 우리 시중에 떠도는 워크라나들하고 부양에서 기르는 워크라나하고는 차원 정도로 달립니다. 거기에 요즘 나오는 그 시중에 이래 가지고 직구해서 판매 분양 판매하는 사람이나 어떤 일을 직구해 가지고 찢어서 이래 가지고 판매하시는 분들 그분 참 대단하신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자기도 키우면서 고통이었지만은 그 고통을 남한테 전해준다는 거 그거는 식물에 대한 모독이에요. 모독이 여기에 보면은 또 꽃대가 보이시죠? 꽃대가 또 맺어 나옵니다. 꽃대가 나오고 아마 12월 달에는 부양에 있습니다. 부양에서 전시할 때 아마 꽃쇼가 될 거예요. 이게 지금 발브가 지금 튼튼하게 지금 아직까지 살은 붙지를 못했는데 발브가 곧 조만간에 튼튼하게 있습니까? 아마 발브가 터질 정도로 이렇게 커질 거예요. 커지면은 요 애도 다이언 웬젤인데 꽃이 어마어마하게 14cm 정도 되는 꽃이죠. 그래 하고 요 아이도 세미알바 계열인데 봐보세요. 발브가 지금 껍질이 터져가지고 지금 아직까지는 꽃은 형성이 안 되는데 꽃들이 그 발브 껍질이 터지는 상태예요. 얼마나 이래 살이 지는 건지 그니 그 일반 분들은 아마 이런 모습을 보지는 못했을 거예요. 발브 껍질이 터지는 거 이런 거 보이시죠? 여기에 어느 정도 폭발적으로 했으면 자기들이 꽃들 피우려고 겨우살이를 물을 저장을 할 때 있는 이런 현상이 보이거든. 보이는데 이때
정말 아니십니까? 물을 잘, 물 관리를 잘 하시면은 꽃들이 수없이 달아가 나오는 겁니다. 한, 그, 넌너에 보통 보면은 양쌍으로 꽃들 다는 건 아이들도 많아요. 이때 이제 물 관리를 잘 하면은 요 아이도, 니사라는 애인데 얘가 꽃이 정말 좋은 꽃이에요. 요것도, 제가 국내에 가지고 꽃도 올해, 이때까지 한 번 딱 봤는데 올해는, 꽃이 많이 필 것 같아요. 이게 보이시죠? 부양에 뭐 이래가지고 제가 이 사진을 찍으려고 이렇게 한 거 아니고, 뒤에도 다 보시면은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저희들도 가격을 맞췄다 보니까 이제 저희들도 이래가 분촉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 오시는 분들은 진짜 정말 큰 대주들을 예, 저희들도 겁없이 아니십니까? 들고 가시는 분들 보니까 깜짝 놀랍니다. 그냥 우리 굳이 뭐 저희들은 어떤 이제 그런 그 가격대 비해 맞추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 워커리아나 하시는 분들, 매니아들 분들도 이제 요 부양의 진가를 이제 거의 다 대다수 다 아시고 직접 오셔가지고 많은 걸 이제 해 가실 때 보면은 제가 보람을 느낍니다. 저도 보람을 느끼고 지금 저희 아들도 이렇게 새롭게 이제 이게 새로운 사업으로 해가지고 시작을 하는데. 제가 실망은 안 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래가지고 향간에 주위 분들 오시는 분들 부양에 도움을 얻고자 해가지고 오실 때는 참 착실하게 오셔가지고 떠날 때는 그냥 말없이 어떤 조금 나쁜 쪽으로 해가지고 자기들 관계 유지하려고 하는 것만 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욕심이겠죠. 욕심이고 그래도 부양은 꿋꿋하게 아니겠습니까? 부양 갈 길을 갑니다. 하고 또 잠깐 여기서 한 카드 또 자르겠습니다. 자르고 또 다음 또 그 이어붙이겠습니다. 예. 이쪽에는 지난해에 저희들이 이제 수입 들어가지고 지금 한 이제 1년 정식 해가지고. 내년부터 이제 내가 분양할 겁니다. 오면서 고생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아직도 조금 삐리삐리하게 많이 헤맵니다. 그래도 이 정도만 되면은 뭐 깔끔하게 뭐 벌써 꽃대 밀어 올리는 아이들도 있고 당간에 이런 일찍 와가지고 우리 모종 들어올 때 바로 수입해가지고 받아가신 분들도 있습니다. 받아가신 분들이라가 그분들은 이미 이제 좋은 개체를 가져갔기 때문에 꽃대를 올리시는 분도 있다 그러고 이러니까 뭐 저럴수록 기쁘죠. 끝까지 보이질 않고 여기서도 저희 말 그대로 그 앞에 아까 저 건너왔던 부스고 쭉 해가지고 정말 제가 왈케리아나 하면은 대한민국의 자존 그 부양이라는 거를 언제는 알아야 되겠다는 거 아니십니까? 이번 12월달 전시회 때는 정말 화려하고 환상적인 아니십니까? 그런 이제 오키드쇼가 될 거예요. 제가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요 제가 좋아하는 몬스테라 무늬종이에요. 저는 뭐 그때는 이게 별 그런 가치를 모르고 사는데 요즘 이 젊은이들이 저희 이거 카페에 몇 번 올렸더니 이거 보고 싶어 가지고 멀리서 줄다름해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좀 안으로 요쪽에 또 요쪽 반대편 이건 여기는 반대편 배드예요. 여기에서 요쪽에 있던 거 하고 요쪽에 반대편에 이제 있던 배드예요. 여기도 여기는 조금 보면은 이제 저희들이 이제 분주를 해가지고 이제 지금 이제 거의 상품화 되는 그런 시점이에요. 밟아 좋죠? 빵빵하게 얼마나 좋습니까?
터집니다, 밟어. 여기도 다이언 윈젤이 여기도 하나 또 보이네요. 다이언 윈젤이 보이고. 아, 여기 누비 센서. 누비 센서가, 이 아이도, 제가 알기로는, 일본에서 상 받은 개체 아니었습니까? 아주 꽃이 큰 개체입니다. 꽃이, 일반 누비 센서보다 꽃이 한 4배체 정도 되는 거예요. 4배체 되고, 여기, 그렇다 해가지고, 우리가 저희들이 이거 한 게 아니고, 여기 한번 봐보세요. 이어도, 제 손, 엄지손가락 보이고요. 크죠? 엄지손가락보다 훨씬 크죠? 어디서 감이 아니십니까? 부양난 하고 아니십니까? 부양난 워커리 하나 하고 뭐 견주겠습니까? 아, 그리고 여기에 있는 아이들은 다 아무 나벨이라도 뽑아도 아니십니까? 그죠? 저희들은 이런 식으로 다 그걸 해가지고 안겨내가지고 정말 최고의 이래가지고 그래 월케리는 농장으로서 손색이 없을 정도로 이래가지고 그걸 하고 있습니다. 참 제가 최고로 이래 가지고 대한민국의 최고가 되게끔 이렇게 만들었었는데 정말 제가 빵빵 이래가 깜깜 우리가 월케리는 빵빵하게 기르는 게 제가 빵빵하게 길러 가지고 꽃이 풍성하게 피게 할 수 있는 게 제 최고의 목표이자 바람입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서도 모종을 사와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했는데 모종을 사와서 했는데 이 정도로 자라고 있는 중에 아직 꽃도 미개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추석 잘 쉬시고 추석 잘 사시고 항상 코로나도 잘 이겨내시고 건강하게 있습니까? 취미도 건강해야 됩니다. 건강해야 취미를 할 수가 있는 거고 아무쪼록 고향 못 가시더라도 이는 꽃들 보시면서 즐거움과 함께 추석 명절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